테슬라의 2023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테슬라는 공격적인 가격 할인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의 힘입어서 2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분기 249억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31조 6천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장 전망치 244억 7천만 달러 약 31조 원보다도 19%나 높은 수치입니다. 순익 역시 지난해 22억 6천만 달러, 약 2조 9천억 원에서 27억 달러인 3조 4천억 원으로 20%나 늘어났습니다. 지난 2분기 테슬라는 차량 46만 6천 140대를 판매했습니다. 테슬라가 설립된 이래 분기 기준으로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동기 대비 무려 83%나 늘어났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테슬라 공장이 셧다운되는 여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할인에 나섰습니다. 모델 Y의 경우 미국 기준으로 최저 47,490달러, 연초 65,990달러보다 28% 가격을 낮추었는데요. 여기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 것도 실적 개선 요인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3와 모델Y는 IRA에 따라 7,500달러, 하나로 약 1,000만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분기는 정말 기록적인 분기였다라고 했고요. 현재의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런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넨 아이브스는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요새를 건설하면서 강자가 되었고, 앞으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난 2분기 영업이익률은 9.6%로 크게 하락했는데요. 전년 동기 14.6%, 지난 1분기 11.4%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공격적인 할인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1분기 이후 2년만에 처음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지난 주말 공개한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판매를 본격화하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사이버 트럭을 연간 25만 대에서 50만 대까지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도조 컴퓨터 생산을 시작하면서 더 빠르고 저렴한 인공지능 신경망 학습을 위한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말했는데요. 도조 슈퍼컴퓨터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 개선을 위해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터입니다.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도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소식입니다. 이제 슈퍼차저와 같이 FSD를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는 혁명적인 사건이 시작된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매출 증가율이 74%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향후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할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업이 감소 이유는 증가한 비용 지출 때문인데요. 4680 배터리 셀의 생산 시설 확장, 사이버 트럭 제조를 위한 일회성 비용 증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위한 도조 슈퍼컴퓨터 개발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된 에비타 마진은 18.7%로 오히려 전분기 18.3% 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시설 확장을 위해서 들어간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된 에비타 마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테슬라의 이번 실적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실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가 이러한 부분을 밝히지 않거나 혹은 놓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점을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잘 확인해서 투자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의 2분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2분기에 기록적인 차량 생산량과 인도량 그리고 250억 달러의 사상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모델 Y는 다른 인기 있는 모델들을 앞지르며 2분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되었습니다. 높은 이자율과 거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1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올해에는 180만 대의 차량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벌써 200만 대의 생산 능력에 도달해 있습니다. 3분기 생산은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여름 휴업으로 인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보택시 제품은 높은 수요가 예상되며, 테슬라는 자율 주행을 구축하기 위한 신경망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모든 회사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도조 슈퍼컴퓨터는 신경망 훈련 비용을 크게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고 내년 말까지 100엑사플롭스 규모의 신경망 훈련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 주행 FSD가 평균적인 인간 운전자보다 10배나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사이버트럭은 텍사스 오스틴의 최종 생산 라인에서 제작 중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슈퍼차저 스테이션과 5만 개 이상의 커넥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른 회사에 라이센싱하는 것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이미 주요 전기차 업체들과 테슬라 FSD 사용에 대한 초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새로운 리튬 정제 공장 건설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에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운타임과 거시적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3분기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지만 테슬라는 계속해서 기술과 생산 능력 확장에 투자하고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분기 실적 발표 후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테슬라의 장기 성장성과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분기 실적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완성에 대한 자신감이 세계 여러 곳에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상태에 매우 근접해 있고 미국 도로에서의 테스트는 거의 마친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추측으로는 올해 말쯤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또는 레벨 5 정도의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 정책 등이 아직 완전 자율주행을 현실에서 적용할 정도로 세부적으로 정비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완전하게 자율주행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에 기술적으로 진입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언제나 기술이 먼저 발전하고 법이나 제도는 항상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우리 생활에서 조금씩 선보이게 되면 필요에 의해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순서로 관련 단계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예측 발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일론 타임이라고 조롱하며 시기에 대한 비판을 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런 사실에 대해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근접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율주행 단계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하는 0단계부터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5단계까지, 즉, 완전 자율주행 단계까지 분류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중간 4단계는 정해진 구역 내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구글 웨이모와 GM 크루즈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정해진 구간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단계를 4단계로 이해해도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구글 웨이모와 GM 크루즈가 현실 도로에서 많이 헤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 기반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서비스가 같은 도로에 나오게 된다면 기술력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언급한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당시 몇년 안에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일론 머스크를 사기꾼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한때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사기 혐의로 테슬라 주주들로부터 피소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참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어려운 일을 하나씩 잘 헤쳐나온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을 현실에서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율주행의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상당 부분 현실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FSD가 완성 단계에 가까웠다는 판단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자동차 사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다른 자동차 회사에게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드, 폭스바겐, GM, 리비안과 같은 많은 주업체들도 모두 테슬라의 충전 표준인 NACS를 사용하고 차세대 차량에도 충전 포트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충전 표준으로 모두가 모여든 것인데요.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수퍼차전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는 테슬라 배터리와 자율주행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댄 아이브스 말처럼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완성된 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게 라이센스화해서 공유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수익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전기차에 더해지게 되면 자동차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자율주행을 이용하면 그 시간 동안 운전이 아닌 다른 일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최소 5배는 사용할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자율주행의 가치는 그 시간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가치인 것이죠 시간의 가치라고 표현하니까 말이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게 된다면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슈퍼차저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fsd를 구입하거나 라이센스화 해서 구독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탄생시켰고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테슬라의 FSD가 우리 삶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이후 세계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듯 테슬라 자율주행 FSD 이후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때문에 FSD의 제대로 된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말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전력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모빌리티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전력 변화와 스페이스엑스를 비롯한 머스크 어벤더스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테슬라 모빌리티의 변화는 2007년 아이폰의 커뮤니케이션 변화 이상으로 우리 삶의 커다란 파도를 몰고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커다란 변화의 파도를 확대하기 위해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슈퍼차저와 자율주행 FSD를 개방하려고 하는 것이고, 슈퍼차저와 FSD 확대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몰고 올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혁명적인 기술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산업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반도체 신기술을 쏟아내고 있고 엔비디아의 돌풍에 힘입어 이 기회를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을 꿈꾸는 테슬라는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슈퍼컴퓨터 도조를 본격 생산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 태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 시설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하겠다는 테슬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본격 개발이 발표되며 업계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제치고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상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본격 생산할 예정인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전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AI데이에서 자체 개발한 D1 칩을 선보였는데요. 자율주행에 특화된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D1의 성능이 엔비디아의 대표주자 A100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으면서 반도체 업계의 지각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D1 칩의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엔비디아 칩보다도 두배 이상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 때 기성품이 없어서 모든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우주항공회사인 스페이스X에서 이미 모든 부품을 스스로 만들었던 노하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친환경적인 리튬 정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 텍사스에 리튬 정제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이 되면 기존 업체들보다 30% 저렴한 비용에 친환경적으로 리튬을 정제해서 원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접병접을 없애고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기가캐스팅을 통해 용접 로봇의 70%를 없애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제조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기성품이 없었기 때문에 액츄에이터부터 모든 것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고의 수직통합 기업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 정신으로 테슬라는 자율주행 컴퓨터와 관련해서도 수직통합을 이루었는데요. 각 차량의 내부에서 직접 출원을 하는 엣지 컴퓨팅의 경우 하드웨어 1.0에서는 모빌 아이 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성능이 나오지 않자 하드웨어 2.0에서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했는데요. 이후 테슬라는 계속해서 더 높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드웨어 3.0부터는 스스로 칩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하드웨어 3.0 때부터 엔비디아와 결별하게 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더 진보된 하드웨어 4.0은 새로운 유형의 모델 3와 사이버트럭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하드웨어 4.0을 넘어 5.0이 되면 인간보다도 10배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추론을 하는 각 차량의 자율주행 컴퓨터를 훈련시키는 선생님이 바로 도조 슈퍼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라는 선생님이 각 차량이 수집한 엄청난 양의 도로 주행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한 최적의 자율 주행 알고리즘을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각 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OTA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마다 모든 테슬라 차량은 더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테슬라 차한 대가 새로운 것을 알아내서 도조 슈퍼컴퓨터로 정보를 보내면 도조 슈퍼컴퓨터가 수많은 연산을 통해서 자율주행 FSD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모든 테슬라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된 FSD를 OTA를 통해 업데이트하면 모든 차량이 똑똑해지는 엄청난 시스템이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입니다.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는 한 대가 똑똑해지면 모든 차가 똑똑해지는 놀라운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테슬라 도조 슈퍼컴퓨터의 본격적 생산은 이제 자율주행을 훈련시키는 선생님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똑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조 슈퍼컴퓨터는 D1 칩이라는 핵심 프로세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놀라운 칩인데요. 이 칩을 25개 모아서 한 단위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트레이닝 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트레이닝 타일을 6개 쌓은 다음 인터페이스를 결합하면 시스템 트레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트레이 2개와 컴파일러 그리고 전원을 합치게 되면 하나의 캐비닛을 만들게 되는데요. 캐비닛 10개를 모아 하나의 엑사팟을 만들게 됩니다. 이 엑사팟이 도조 슈퍼컴퓨터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레이와 캐비닛이 계속해서 추가될수록 슈퍼컴퓨터 엑사팟의 성능이 높아지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최종 슈퍼컴퓨터 도조 1 엑사팟의 연산력은 1.1 엑사플롭스입니다. 초당 100경번의 연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상상이 안되는 연산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슈퍼컴퓨터 컴퓨팅 계획을 보면요. 2023년 7월에 도조 슈퍼컴퓨터를 본격 생산하고요. 약 6개월 후인 2024년에 슈퍼컴퓨터 컴퓨팅 능력으로 세계 5위 수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요.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24년 10월에는 100 엑사플롭스라는 어메이징한 컴퓨팅 파워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지금으로부터 16개월 후에 100배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 성능이 되려면 엔비디아 A100 GPU 30만 개를 합쳐야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테슬라의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테슬라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계획의 절반만 달성한다고 해도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이 되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슈퍼컴퓨터 도조를 이용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기업들의 인공지능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업에게 도조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 인텔과도 경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계획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한 미래가 그려질 정도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목표한 100 엑사플롭스 능력을 내년 말까지 갖추게 된다면 현재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는 채 GPT를 훈련시키는데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억 개에서 200억 개 수준의 파라미터는 한두 시간 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인데요. 정말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 또는 내년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한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확인되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라 많은 테크 기업들이 테슬라의 반도체 칩을 구매할 날도 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